코로나가 다시 번지며 겨울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죠. 특히 산천어축제 등 물고기를 많이 준비해둔 지자체가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옆에 마련된 냉동 창고. 손질된 산천어가 담긴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예정됐던 산천어 축제마저 취소되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처럼 활용되는 산천어는 30만 마리, 무게만 90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산천어는 일주일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산천어는 살코기 캔과 묵은지 통조림, 어묵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처음 취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해 다 팔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완판하고 추가로 제작을 했고 올해도 완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된 홍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축제가 취소되면서 갈 곳을 잃은 송어는 10톤이 넘습니다. 당초 주민들에게 송어를 판매하는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탓에 이마저도 취소됐습니다. 홍천군은 고민 끝에 송어를 1년간 더 키워 다음 축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0에서 800g인 송어를 최대 1.5kg에 이르는 대형 송어로 키운다는 겁니다. 맨손 잡는 자면은 낚시터에서 이제 잡은데 갑자기 엄청 큰 게 들어오면은 사람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좀 슈퍼 송어로 이제 키워보는 모험이 됩니다. 한때 겨울 축제에서 효자 노릇을 하던 물고기들. 코로나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